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 성탄이 점점 가까워 오는 대림절 넷째 주의 중반에 서 있게 됐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손으로 꼽아가며 마음으로 헤아려가며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탄의 기쁨 그 감격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목회자, 단순한 선교사, 전도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모범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따른 그리스도인의 전형과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 그의 삶이 참 역동적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서 따를 만한 표상과도 같은 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신앙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 곳곳의 말씀도 물론이겠지만 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같은 것을 읽어봤을 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복음 안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진 마친 용사와 같은 그런 용맹성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또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면서 환난을 당했어요. 곤고를 겪었습니다.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항상 그의 삶의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바울을 노리고 공격하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칼의 위험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사도바울 자신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공언하고 단언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힘은요 밑바닥에 떨어졌던 것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죽어가던 것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절망하던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아주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 재앙 속에서도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사랑의 힘으로 견뎌내는 사람 또는 사랑의 힘으로 구조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듣지 않습니까?
또 보면 뭐 어떤 유명한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이 가끔 슬럼프에 빠졌다가 이제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기량 또는 예전의 명성 이런 것들을 회복했을 때 기자회견을 열면서 가족들의 사랑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의 힘이 나를 끌어줬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사랑의 힘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혈육의 사랑, 인간적 사랑,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겨우 이겼다.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질 뻔하다 이겼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안에서 그분은 그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실제로 바울은 일평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과 핍박 중에 뭐 2분의 1, 3분의 1, 아니 10분의 1 그것만 겪어도 우리는 아마 진작에 나가 떨어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이 자랑하는 어떤 능력도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자신은 정말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연결될 수 없는 가장 단단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사랑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울 자신을 위기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인 바울, 그러면 그분은 유독 무슨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분만이 그런 용기를 갖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입었던 그 사랑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입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두려움, 핍박 이런 것들에 주눅이 들어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약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스스로 단절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동일하게 입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꼭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인만, 순교자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도 이 사랑은 유효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성육신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이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금년 얼 며칠 안 남은 대림절 그리고 성탄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의 찬가가 넘치는 복된 대림절, 복된 성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어떤 형편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오늘날과 같은 고난의 시대를 살지만 이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 구속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복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가난과 질병, 박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전염병, 감염병이 넘치는 시대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포와 절망과 낙심과 낭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림절 잘 지내서 강림하시는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친히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과 고난, 위기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탄을 앞두고 이제 가난과 질병, 박해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복음, 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모든 생활이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때에 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